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수학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선사할 감동수학의 양용씨입니다. 오늘 이번 주 공부할 내용은 우리 전번 시간 우리가 감동 11편 부등식 영역에 대한 제1단계인 기분 올리기 개념 설명했죠. 오늘도 이어서 기분 올리기 개념에 대한 또 여러분들의 감동 받을 수 있도록 감동 강의 시작하겠습니다. 그럼 준비되십니까요? 예. 그러면 오늘 여러분 공부할 내용은 이제 부등식 영역. 어떤 부등식 영역을 줬습니다. 그 영역에서의 최대하고 최소에 관한 문제입니다.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. 주어진 부등식 영역, 그럼 X하고 Y의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. 이런 조건을 줬다 하죠. X가 0과 1. 자, 그리고 Y도 0과 1.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X가 치할 수 있는 것은 0부터 시작해서 1까지 가능합니다. 그 다음에 Y가 치할